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발해의 최전성기, 바로 9세기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왕은요, 이름이 대인수라고 합니다. 이 선왕은요, 발해의 열 번째 임금인데, 사실 이 선왕은 대조영의 직계 혈통이 아닙니다. 대조영한테는 대야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선왕은 대야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선왕 때에 와서 이제 왕가의 혈통이 좀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선왕이 사용한 연호는 건흥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발해의 영토가 제일 넓을 때,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해의 국경이 이쪽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남쪽으로는 이제 대동강, 북쪽은 저 위에 흑룡강까지, 그다음 이제 동쪽으로는 연해주, 그다음 이제 서쪽으로는 요동지방까지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영토를 5경, 5개의 도, 그다음에 15부, 62주로 나누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보다도 이 발해의 최전성기 때 영토가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는, 9세기 선왕 때 발해는 우리 역사에 있었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왕 때 발해는 주변 국가도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이제 바다 건너 일본과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해의 이제 특산물 중에서 이제 담비가주, 이제 이 모피가 일본으로 수출 많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지금 기록을 보면 일본 귀족들 사이에 이 발해산 담비가죽을 걸치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발해와 일본의 어떤 무역교류가 이때 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과도 아주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산동반도의 덩조우라고 하는 곳에 이 발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발해관은 발해사신이나 발해상단이 이곳에 머무는 곳이죠. 자, 이걸 통해서도 이제 당과 발해인들이 이제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렇게 융성했던 이 발해를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동쪽에 아주 성대한 나라다. 자, 여러분, 당시에 신라도 이제 그 신라 말 좀 이렇게 국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도 이제 당나라 말기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발해는 이때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발해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자, 9세기 후반부터 이제 발해의 국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이제 10세기 초가 되면 저 서쪽에서, 서북 쪽에서 이제 거란족이 융성해지죠. 그 다음에 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26년입니다. 이 요가 발해를 치고도 했죠. 사실 이렇게 강력한 이 발해가 이 거란족의 침입으로 이제 어이없이 이제 붕괴되고 맙니다. 사실 뭐 지금 정확하게 발해의 멸망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발해 내부에서 이렇게 어떤 내분이 상당히 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 유민들은 만주 곳곳에서 발해를 계승한 나라를 계속 세웁니다. 후발해나 정한국이나, 사실 이제 이런 후발해나 정한국 같은 발해 계승 국가도 그다지 오랫동안 존속하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려가 세워지자 발해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고려로 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발해의 최전성기, 바로 선왕과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멸망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